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추천하는 제품은 에이수스 2024 TUF 게이밍 A15입니다. 라이젠 7 8845H CPU와 512기가의 저장장치, 16기가의 메모리와 RTX 4060 그래픽의 15인치 QHD 디스플레이를 갖고 있습니다. 현재 회원 할인과 쿠폰 할인과 카드 할인으로 135만원 정도의 구매가 가능한데요. 가격 비교 사이트의 현금 최저가보다 5만원가량 더 저렴합니다. 카드로 구매하실 경우 16개월 무이자 할부가 가능해서 부담은 좀 덜 수 있겠네요. 이 제품은 윈도우가 없는 제품으로 저렴한 윈도우 키 하나 구매하셔서 설치하셔야겠고요. 구독자 대상으로 윈도우 설치 서비스도 해드리고 있으니 영상 본문 내용을 참고하세요. 메모리나 저장장치를 더 늘리시고 싶으시면 적당한 구매 옵션을 선택하시면 될 듯하네요. 이 제품은 에이수스의 퍼펙트 워렌티가 적용되는 제품인데요. 퍼펙트 워렌티란 구입 후 1년 내에 사용자 과실로 인한 파손도 1회 안에 무상으로 수리해주는 걸 말해요. 이 제품에는 AMD의 신제품인 8000번대 CPU가 장착되어 있는데요. 솔직히 말하면 8000번대 CPU는 내장 그래픽을 활용하기 위해 개발된 CPU예요. 이전 세대인 7000번대 CPU에 4060이 장착된 게 좀 더 게임에 나은 환경이기는 해요. 게임은 무조건 CPU 숫자 높고 그래픽 숫자 높다고 다가 아니에요. CPU에 들어있는 캐시 메모리가 클수록 그래픽 카드의 역할을 수월하게 돕는데요. 라이젠 8000번대 CPU는 한정된 CPU 공간에 내장 그래픽 공간을 할당해서 게임에 중요한 캐시 메모리가 반토막 났거든요. 그런다고 이게 무조건 나쁜 건 아니에요. 이 제품 CPU에는 라데온 780M이라는 내장 그래픽이 탑재됐는데요. 라데온 780M은 인텔의 내장 그래픽보다 월등히 좋아서 어지간한 가벼운 게임들은 내장 그래픽만으로 싹 가능해요. 무거운 스팀의 AAA급 게임들은 4060 외장 그래픽으로 즐기고 가벼운 게임들은 내장 그래픽으로 즐기면 노트북 특성상 배터리도 아낄 수 있어요. 게다가 지포스는 일부 게임에서만 DLSS 같은 프레임을 뻥튀기 해주는 기술이 적용되는데요. 아무리 내장 그래픽이라고 해도 AMD의 AFMF 기술은 거의 모든 게임에 적용이 가능해서 프레임을 늘려줘요. 15인치이지만 숫자 키패드를 포함한 키보드 배열은 게임뿐 아니라 업무용으로도 적합해 보이고요. 인텔의 썬더볼트의 저작권을 해제해서 이제 AMD의 C타입 단자도 썬더볼트를 공식 지원하게 됐어요. 배터리는 고속 충전을 지원해서 30분 만에 50%의 충전이 된다고 하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평타 수준의 디스플레이는 불만 없이 사용할 만하겠어요. 확 눈에 띄게 획기적인 건 아니지만 그런다고 어디 하나 처지는 거 없이 무난하게 사용할 만한 가성비 좋은 제품이네요. 배송은 토요일 주문해도 일요일 받아보실 수 있고 국경일에도 배송되며 가격이나 할인율은 영상 녹화 날짜 기준으로 밤 12시 넘어가면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상세 정보는 영상 하단에 링크를 클릭하시거나 고정 댓글을 참고하세요. 저는 그럼 다음에 뵐게요. 감사합니다.